알리익스프레스 애니버서리 세일 기간에 요또 눈여겨보던 공구를 하나 구입했어요. 이번에는 마그 드릴을 하나 구입했거든요. 뭐 마그넷 드릴, 뭐 마그 드릴, 보통 마그 드릴이란 말이 부르던데. 일단 상자는 한 10kg 조금 더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묵직하거든요. 일단 포장은 이렇게 한 일주일 정도 걸려서 왔고, 가격은 제가 이번에 세일 뭐 쿠폰 받고 이래가지고 딱 150달러 샀어요. 비닐로 이렇게 포장돼가지고 뭐 스티커 하나 붙어있고, 이런 스티커 처음 보네요. 알리의 송구 중에는. 일단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상자 안에 또 상자가 들었어요. 장갑하고 요 나무망치가 들었네요. 귀엽네. 이제 본품 상자가 나왔어요. 위에 벌써 구멍이 뚫려왔어요. 먼길 오느라 고생했네. 상자 크기는 대충 330에 405, 한155 요정도 되네요. 일단 제가 구입한 모델은 여기 모델 표시되어 있죠. AX16RE. 상자는 요렇게, 이걸 뭐라 하노, 이거 벌집 상자라나? 제일 밑바닥에는 이렇게 나무화판 하나 깔려져 있고, 이래 상자로 포장되어 있어요. 포장은 뭐 그렇게는 뭐 나쁘지는 않아요. 제품 구성은 이래요. 마그 드릴 본품 하나랑, 본품은 한 손에도 들릴 정도라 그렇게 무겁진 않아요. 한 10kg 정도쯤 될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뭐지? 이건 무슨 끈이고, 끈이 들었네. 육각렌치 2개 들었고, 척 핸들 들었고, 손잡이 3개 들었어요. 와, 손잡이가 엄청 묵직해요. 손잡이 연결했고, 설명서는 전부 다 중국어밖에 없어요. 뭐 크게 볼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제품별로 이렇게 뭐 사양 나와 있고, 뒤에 뭐 조립돼 있는 순서 이렇게 돼 있고, 뭐 별건 없어요. 버튼은 이렇게 생겼어요. 온 오프. 그냥 누르면 들어가네요. 온 오프. 이거는 마그넷 스위치. 정방향, 역방향. 이거는 이제 속도 조절. 제가 쓰던 것보다 상당히 아담해요, 사이즈가. 현장에 쓰던 거는 너무 무거운데, 이거는 딱 아담하게 딱 쓰기에 괜찮은 것 같아요. 힘만 좀 좋으면 좋겠는데. 여기 척은 3에서 16mm까지 물려지는 척이에요. 뒤에 이렇게 기어가 있어서 이렇게 하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고. 이 가미솔 부분이 상당히 좀꽉 끼어서 움직여요. 그래서 지금 유격은 전혀 없거든요. 이쪽의 사양은 이렇습니다. 220볼트에 1350와트, 마그네트 힘은 11,500뉴턴, 대략 뭐한 1톤 정도 되겠네요. RPM은 0에서 600RPM까지 16mm까지 물릴 수 있고. 근데 이게 문제점이 하나 있네요. 220은 220인데, 이 전원 플러그가 이 어디 거고 이거? 이렇게 생긴 거네요. 이거 잘라내고 225로 바꿔야 되겠어요. 기존에 이 선은 실리콘 선인가 봐요. 억수로 말랑말랑하고 촉감이 좋아요. 이건 내가 들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 같네. 전원을 꽂고, 6 정도는 돼야 돌아가네요.
50g. 마그넷 스위치는 켜면은 이렇게 불이 들어오네요. 근데 아직 뭐 붙일 만한 게 없어서 이건 현장 가서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어요. 일단 ON하고 뭐 정방향, 역방향 요 선택을 먼저 해주면, 선택을 안 해주면 안 돌아가요. 정방향 숫자가 한 최소 5 정도는 돼야 돌아가요. 이게 밑으로는 안 돌아가요. 와, 한7 정도만 넘어가도 소리가 상당히 크네요. 이게 뭐 집에서 쓰기에는 시끄러워서 못 써먹겠다. 이렇게 맞춰놓고 온오프 스위치로 이렇게 뭐 작동해도 되고. 근데 온 시키면 이게 모터가 바로 안 돌아가요. 조금 돌아가는데 약간 시간이 걸리네요. 켜고 이게 소프트 스타트 뭐 그런 기능인가 봐요. 아, 스위치를 끄기 전에는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런대로 바로바로 돌아가는데, 스위치를 한번 완전 껐다가 켜주면 이제 돌아가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이게 왼쪽 오른쪽이 이게 속도가 틀려요. 똑같은 요 노브 마찬가지인데도 속도가 틀려요. 틀리죠. 바로 해놓고 잡으니까 멈춰요. 힘이 별로 없고. 한 6으로 해도 꽉 잡으면 멈출 수 있겠어요. 한 5, 6 정도 해놓고 이렇게 손으로 잡으니까 그래도 조금 진짜 힘을 세게 주면은 조금 멈출 수 있을 정도 힘이에요. 좀 더 올리면 뭐 힘은 모르겠어요. 구멍을 일단은 큰 파일을 뚫어봐야 힘이 어느 정도인지 대충 알 것 같은데. 어우 시끄러워. 8단까지 올렸는데 70이 넘어가네요. 어우 시끄러워. 집에서 쓰기에는 어우 소음이 너무 시끄러워서 못 쓰겠어요. 역시 집에는 그냥 드리프레스가 오르방이 그냥 제일 좋겠네요. 자, 이런데 뭐 이래 뭐 악세사리 같은 거 붙일 수 있는 구멍인가 봐요. 뭐 다른 모델들하고 몸통을 호환시키는 뭐 그런 몸통인가 보네요. 이 레버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너무 뻑뻑해서, 여기 무드볼트가 3개 있는데 요거 좀 풀어가지고 요거 좀 왔다 갔다 하는 요 힘을 조금 조절을 좀 해야 되겠어요. 지금 너무 뻑뻑해. 완전 다 푸니까 처음보다는 나아졌는데 이거 자체가 그냥 유격 없이 좀 빡빡하게 움직이네요. 요걸로 힘 안 받을 정도로 살짝 맞춰 놔야 돼. 그냥 힘 안 받을 정도로 그 무드볼트를 살짝만 쪼고 이제 너트를 꽉 쪼았어요. 처음보다는 조금 스무스해졌는데 이거 자체가 원래 유격 없이 좀 꽉 끼게 움직이네요. 뭐 유격 없으니까 뭐 수직도 뭐 더 정확하겠죠? 지금 기본 세팅의 상태에서는 얘가 다 올려도 얼마 안 올라가서 여기서 12mm짜리 요 길이 물리려면 높이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기에 육각 렌즈 볼트가 있는데 얘로 이 높낮이 조절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얘를 풀어주고 이렇게 드릴이 이렇게 위아래 이렇게 움직여요. 중간 정도 요래 하면 되겠다.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물려지고. 밑에 쪽이 조금 뜨네요. 밑에 쪽이 조금 안쪽으로 좀 기울었어요.
이게 길이가 센터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뭐 척도 아무래도 싸구려를 끼고 뭐 아무래도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죠. 끝에가 살짝 좀 흔들리는 게 육안으로도 조금 보이네요. 어차피 드릴 뭐 그렇게 정밀한 작업할 거 아니고 그냥 드릴 길이로 구멍 뚫는 거 역할로 어차피 산 거라서 뭐 그냥 이래저래 뭐 쓰면 뭐 나쁘지 않게는 쓸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로 지금 제 생각에는 뭐 설명에 적힌 거에는 이게 이제 속도 조절이 되니까 뭐 탭도 10 4mm까지였나? 뭐칠수 있다고 그렇게 뭐 나와는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품의 이제 하나 뭐좀 단점이라면은 여기에서 요 드릴 길이 요만큼 요 공간이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공간이 이게 얼마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그 홀카타 같은 거 그런 거 작업할 때는 이제 뭐 그렇게 큰 거는 못 하겠죠. 30mm 좀안 된다. 한 28 정도. 50화 이상 홀카타 그런 걸 물리기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요 밑에 마그넷이 걸리니까 현장에 기존에 쓰던 거는 이 밑에 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 상체를 돌려서 일하면 좀더 그게 공간이 확보가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돌아가지가 않아요. 마그넷이랑 몸통이랑 고정이라서 그냥 이렇게 써야 돼요. 제가 쓰던 건데 이거는 엄청 무거워요. 무게도 무겁고 크기도 크고. 근데 이거의 장점은 있어요. 얘는 이거를 풀면은 풀고 나면 이런 식으로 이게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없어지니까 이 공간이 넓어져가지고 뭐 홀카타나 그런 좀큰 거를 이렇게 물리고 할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근데 인간적으로 너무 무거워가지고 제가 기존에 쓰던 거는 그게 한 50만 원, 60만 원 정도 사기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거의 절반도 안 되는 20만 원 가격이니까 뭐 가성비로 따지자면은 그냥 만족해야죠. 근데 이거의 장점은 일단은 무게가 확실히 많이 가벼워요. 제가 현장에 쓰던 거 거의 한 절반 정도 무게? 그래서 이건 한 손으로 들어도 들리거든요. 몸통은 주물이라서 뭐 튼튼해요. 부담 없이 그냥 한 손으로 들고 큰 철판 같은 거 구멍 뚫어야 될 일이 있으면 곳곳에 이거 한 손으로 들고 옮기고 하기도 일단 부담이 없어요. 아우, 현장 기존에 쓰던 거는 너무 커가지고 이게 구멍 하나 뚫으려고 이렇게 들고 가면은 너무 부담스러워요. 근데 얘는 들고 이동하기가 많이 수월해요. 한 10kg 정도니까. 뭐 무게가 가벼워서 일단 그게 제일 마음에 드네요. 일단은 현장에서 구멍 한번 몇개 한번 뚫어보고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그드릴 이거 구입해가지고 제가 한 며칠 써봤는데 너무 편하고 좋네요. 기존에 저는 너무 무거운 걸 써서 그런가 그거는 솔직히 뭐 구멍 뚫을 일 있고 하면 구멍 뚫기가 싫을 정도로 좀 무거워서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았는데 이거는 일단 크기 무게부터 일단은 부담이 없으니까 사용하기도 정말 편리하고 구멍 뚫기도 정말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현재 16파이까지 뚫어봤거든요. 16도 이제 한 방에 안 뚫고 일단은 한 6.8로 한번 뚫고 이제 16파이로 내렸는데 힘뭐 크게 부족함 없이 일단은 16파이까지는 일단 잘 내려갔어요. 일단 구멍 뚫고 일하면은 제 생각에는 20파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무난하게 뚫을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일단 사용을 해보니까 일단은 요 온오프 스위치가 굉장히 편리해요. 누르면 들어가기를 딱 누르면 바로 나오고 이게 버튼이 사용해보니까 아주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요 마그넷 스위치도 이뭐딱 부드럽게 잘 작동되고 그냥 저는 개인적인 바람은 마그넷 스위치가 조금 더 위로 올라왔으면 하는 좀 아쉬움은 있는데 이게 그래도 뭐 크게 불편함 없이 잘 사용했어요. 일단 버튼 같은 것도 다 작동도 부드럽고 다 일단 만족하면서 잘 사용했거든요. 이것도 유격도 없고 뭐 이것도 아주 뭐 힘도 잘 받고 손잡이도 이런 묵직해가지고
구멍 이렇게 내리고 할 때도 힘이 잘 전달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정말 만족하면서 사용했어요. 구매하기 전에는 아직 중국 제품이고 해서 사용을 안 해봐서 저는 뭐 어떨란가 좀 고민 좀 했는데 일단 사용을 해보고 나니 정말 만족했어요. 혹시 누가 만약에 마그드릴 산다고 하면은 정말 저는 이거 강추할 정도로 저는 아주 만족하면서 사용했습니다. 가격도 뭐 착하고 20만원대에 아주 저렴하게 구매했으니까 뭐 가격도 만족하고 또 아주 마음에 드는 공구를 하나 또 구입했습니다. 혹시나 마그드릴 구입 망설이시는 분들은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저는 이 제품 뭐 추천드려요. 금액적인 부분이 부담돼서 비싼 거 못 사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구입하셔도 기본적인 뭐 우리가 뚫을 일반적인 뭐 한 20파이 안쪽으로 그 정도 구멍까지는 아주 무난하게 뚫을 수 있어요. 아무튼 저는 이거 강추합니다.